전에 얘네들이요,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. 지금 이 그림을 우리 하람이 그림이거든요. 근데 하이리가 갔다가 막 색칠해 버렸어요. 그래서 하람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하이리는 몰라라 이건 아니래 지가.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할머니가 있잖아요.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? 세상에. 근데 요렇게 조각조각 하니까 요거 보세요. 할머니가 지금 그린 그림이에요. 이거 얘 그대로 요거. 요거 갖다 놓고 우와 땀이 그냥 이만큼 나요. 어후. 그런데 이거 그렸어요. 자, 오, 예, 지금 그랬어? 좀 그려줘. 좀, 아, 그래? 할머니도 그려야 돼? 니도 그리고 그럼 하람이가 빨리 앉아. 하람이가 빨리. 아이고 여지껏 그냥 울고불고. 하람이가요. 여지껏 그냥 하이리가 이 그림을 다 색칠해 버렸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가 달래려고 이 어려운 그림을 글쎄 따라 했잖아요. 이 어려운 그림을. 이런 할머니가 어딨어요, 세상에. 보여요? 보여? 이런 그림을 따라 그렸어, 세상에. 하람이가 이제 할 거야? 다시? 이렇게. 내가 따라 한 그림. 그래. 이제 하람이 이제 안올 거죠?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니까 하람이 이제 안 울고 한대. 오. 그런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하유리가 어떻게 그리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근데 나 이렇게 못 그려요, 진짜. 우와, 잘 그렸네. 근데 야, 근데 그 매직 펜 냄새가 안 좋다. 할머니 그 휘발유 냄새. 와, 다른 걸로 그려. 아, 이제 풀었죠? 여지껏 그려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지 동생이 와서 다 그려 뚝뚝 흘려가지고 여기 발에 이거 하이리가 너왜 이렇게 그렸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 마냐 그러잖아 아니야 그래 할머니도 그려야 돼. 아니 할머니 지금 땀나 아니야, 할머니도 그려야 돼. 아니 이제 하람이가 이제 안 오니까 이제 할머니 됐지 아니, 세상에 세상에 이거 그리느라고 할머니가 땀 얼마나 난줄 알아 지금? 안녕 얘좀 안녕하고 나타났는가 봐너 때문에 할머니가 그냥 오빠 우니까 지금 했잖아 너옷또 금방 갈아입었네 하이동 하고 꺼 오빠 미안해 그래 예 미안해 하고 할머니한테 뽀뽀해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래 오빠 여지껏 운거 봤지? 오빠 것 가지고 그림 그리지 마